안녕하십니까. 제네시스를 제너시스로 발음하고도 계약은 메이드하는 남자 리스인19 현지아빠입니다. 오늘 또 제가 판차를 리뷰하기 위해서요 오늘 스튜디오에 나왔는데요. 요즘 제가 거진 신입사원이 된 것 마냥 런나게 열심히 차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카진성 인트로였습니다. 차 쌉소리고요. 비슷한가? 오늘 리뷰해드릴 차 조선의 마칸이다, 역대급 디자인이다 하면서요 유튜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차인데요. 저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 차를 한번 팔아봤습니다. 이 차 제가 팔기 전에요 이미 저희 리스인 렌트인의 영업사원께서요 미리 출고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출고한 차들을 제가 가로채기를 해서요 먼저 리뷰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내 맘이야. 제가 팔지는 않았지만은 막말로 제가 판 것 마냥 해서 가다로 리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자, 음악 주세요. 제가 판 차 리뷰. 1타 쌍피로 GV70 리스해 드렸습니다. 2.5 가솔린 터보, 기본 차량가 4,880에 옵션 본질 1,500 때려받고 색깔만 다르게 두 대 출고해 드렸습니다. 한 대는 바로나 버건디, 한 대는 비크 블랙. 여기에 더하여 G80까지 한 방에 세 대 출고해 드렸습니다. 오늘 사연으로 전할 차의 차주분께서는요 현재 아빠 블로그의 원년 애독자로서요 2019년부터 해서 총 15대의 리스를 진행해드린 외관 법인입니다. 제가 좀 큰 법인을요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차 팔면은요 한 10대씩 팔아야 되잖아요.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너 잘났다. 오늘 차량 GV70인데요 평소 제가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요 전면 선팅 업그레이드만 해드리는데요, 오늘 차량은 고마운 마음 반 그리고 리뷰 욕심 반 해서요 제가 솔라가드 프리미엄 샵으로 모셔왔습니다. GV70. 근데 이 차 제가 판 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예쁩니다. 보니까요 예전에 저희 직원들이 GV70 팔았을 때는요 그저 그랬다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두 대를 쌍으로 놓고 보니까요 여기 보고 여기 두 대를 쌍으로 놓고 보니까요 제네시스 GV70에서요 포르쉐 필이 납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GV70 이쪽 뒤쪽 라인 뒷라인 자체가요 볼륨감 DG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전면부로 볼 때 오각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 방패 그릴이라고 얘기하죠. 요게 방패 그릴이 G90, G80에 들어갔을 때는요 좀 커 보였는데요 이 자리가 딱이네요. 딱! 지금 보시는 모델은 GV70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앞에 크레스트 그릴 모양이 다릅니다. 스포티에요.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헤드램프 또한 큐빅이 여기 박혀 있고요 일렬로 큐빅이 두 줄로 박혀 있고요 안쪽에 용의 여의줄을 넣은 것 마냥 그냥 눈알이 빡 튀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게 멀티빔인지 레이저인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사실 공부 안 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지만은요 멀티빔도 아니고 레이저도 아닙니다. 일반 LED 헤드램프. 하단의 범퍼 또한 스포츠 패키지 400만원 옵션지를 빡 해가지고요 BMW M범퍼를 능가하는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차는 이렇게 정품으로 돈질을 해야지 간지빨이 산다, 요게 팩트다. 측면으로 갈 때 일단 눈에 띄는 게요 21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21인치 스포트 타이어 이런 건데요 무슨 다크 휠입니다. 이게요 이 휠이 기본 옵션은
19인치입니다. 근데 두 단계 그란데 사이즈로 바꾼 겁니다, 제가. 그래서 21인치 휠이다. 법인 차인데 이거 상당히 돈질한 게 보이네요. 거진 뭐 포르쉐만큼 돈질했는데 포르쉐는 돈이다. 팝플러 패키지라 그래서요. 제너시스 라인에 이 옵션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1,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 요 세 가지 패키지를요. 팝플러 1이라고 하는데요. 옵션가 420만원 적용되었습니다. 측면 라인에서요. 스마트키 기본 장착입니다. 문 요렇게 닫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여튼 되는 겁니다. 측면 쪽에서 보시면은 루프렉 요거 기본입니다. 근데 요게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요. 루프렉이 검댕입니다. 일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루프렉이 은색이다. 요게 팩트다. 후면으로 볼 때요. GV70을 리뷰하는 전문 리뷰어 분들이요. 이쪽 부분을 거진 디자인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진 이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요. 애플 힙을 연상케 합니다. 조선의 마칸이라 불릴만 합니다. 마칸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요. 테일 램프를 중간에서 끊어줬습니다. 머플러 또한 듀얼 머플러의 크롬질을 확실하게 했는데요. 여기 크롬바리에서요. 침을 질질 흘리면은요. 거진 우루스빨이다.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자, 죄송합니다. 텐션이 그래가지고요. 스포츠 패키지. 요거는 원형입니다. 일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4강 머플러 트림이요. 세로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디젤 2.2 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이게 머플러를 싹 삭제해버렸어요. 자,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 네. 오! 와우! 야, 트렁크 또한 중형답지 않은 널널한 공간을 보이고 있네요. 보니까 널찍합니다. 보시니까요. 골프백 3개 실어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어요. 예. 지금까지는 거진 이게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데요. 실내 공간 또한 수입차 못지않게 신경을 쓴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는 GV70 2.5 트림의 스포츠 패키지에 AWD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 대비해서요. 천연가죽 시트 장착되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는 천연가죽이 기본입니다. 내장재 또한 이쪽에 보시면 알루미늄 내장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알루미늄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욕심을 좀 내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23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요. 천연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은빛 알루미늄이 카본 필로 바뀐다. 근데 이거 뭐 사실 뭐 법인차인데 또 잘못 디자인 셀렉션 추가하면은요. 대표가 열받아서 안 사줄 수도 있어. 그래서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내 돈이었으면 했을 것 같아. 참고로 기본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에 시트 패키지를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깜댕이의 레드 스테치를 선택한 거고요. 저쪽은 레드 시트로 했을 거예요. GV70 프리미엄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본 옵션 또한 빵빵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어백이 8개 들어갔어요. 거기에 더하여 버튼 시동키 기본입니다. 패틀 시프트 기본입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 기본입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기본입니다. 포르쉐는 통풍 시트가 150만원 옵션입니다. GV70은 공짜다. 거기에 더하여 공기청정 기능, 14.5인치 터치 패널에 어마무시한 많은 기능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제너시스 GV70 느낌 좋습니다. 자, 뒷좌석 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넓어 이거. 아, 엄청 넓어. 레그룸 넓어 넓어. 아, 넘어가.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안 할래. 자, 지금까지 제가 판 차 리뷰 1타 쌍피를 넘어 3대 동시 출고 리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한 대는 G80은 골프백 3대와 함께 지난달에 출고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대를 보내드리면은요, 저는 15번째
리스를 실행해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현재 아빠를 신뢰하시면서 15번째까지 차를 리뷰를 해주신, 리뷰가 아니네, 리스를 해주신 우리 을지로에 계신 외관법인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외관법인이라 하면요, 자본총계가 100억이 넘고 매출규모가 100억이 넘는 법인을 외관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외관법인을요 저희가 한 20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께서 현재 아빠를 직접 아시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아빠한테 리스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는요 외관법인의 차량 출고 담당 팀장께서요 현재 아빠 블로그 애독자였습니다. 오늘 출고 리뷰를 전하면서요 정말 인연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리스 컨셉의 리스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리스인 엔티는 올해 외관법인급으로 매출이 신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해서요 업계 최초로 외관법인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리스 회사 최초로 아마 저희 리스인 엔티니 외관법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회사가 크다고 실적이 많다고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리스를 실행함에 있어 그래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는요 규모와 실적이 아닐까요? 생긴 건 똑같아도요 마음은 다릅니다. 따뜻한 리스를 실행하고 싶은 리스인 렌트인 현재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리스는 리스인 렌트인입니다. 끝!